쇼 이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스톱 고수 하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까오쇼는 고수 한자 그대로 그리고 달인이라고 해석할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까오쇼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재테크 고수 만들어 보세요. 리차이더 까오쇼도 맞고요. 리차이 까오쇼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재테크의 고수도 맞지만 재테크 고수도 맞으니까 어떤 분야에 달인 있잖아요. 그걸 다 까오쇼라고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위 까오쇼 그러면 중국어 고수 달인 김병만 나쁘지 않아요. 리차이 까오쇼 어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거는 달인이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하위 까오쇼 네, 요런시 다른너? 是什么意思? 이거 말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 때리는 거고 다른 이건 돼. 다른은 안 되고요. 이건 돼요. 다른 그냥 그대로 띠리리 띠띠띠리리 이거 할 때 이게 다른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는 까오쇼. 리차이 까오쇼. 와쌔 고마자님 정말로 리차이 까오쇼마? 자체 부금으로 준비했습니다. 我是个 잔나 까오쇼. 잔나가 뭐야? 잔나가 뭐지? 존나 까오쇼라고 쓴 건가? 왕고수라고 쓴 거야? 잔나 까오쇼 뭐야? 아, 롤에 나오는 캐리 이름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겠네. 我是个 야, 일수부태님 때문에 나 또 병신했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쓰는 거야? 나는 문도 까오쇼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거야? 알았어. 我是个 이즈리얼 까오쇼. 我是个 아리 까오쇼. 나는 존나라고 한 줄 알았지. 이렇게 말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안 들어오지. 이러니까 여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 我是个 마오이 까오쇼. 그치 很好. 我是个 마오이 까오쇼. 나는 무역 방면의 고수야 라고 쓸 때 나는 짱화 까오쇼. 나는 욕의 달인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시더 까오쇼, 리시 까오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국 그 바이두에다가 까오쇼를 검색하면 왠지는 모르겠는데 강백호가 되게 많이 나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슬램덩크를 안 봐서 강백호가 무슨 까오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바이두에 까오쇼를 검색하면 죄다 강백호 사진이 나와요. 그 빨간 머리 있잖아. 강백호 귀엽게 나오는 거. 몰라. 그게 아마 그가 거기서는 뭔가 그렇게 나왔나봐. 我是个唯一的武术高手对全장님好像是今天的课对你来说太难太容易呀星期四再过来 모르겠어. 왜 까오쇼인지 모르겠어. 강백호 같은 계속 나왔는데 이유가 안 났어. 하여튼 무언가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을 까오쇼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까오쇼일까? 슈화 까오쇼. 이거는 무슨 까오쇼일까요? 슈화 까오쇼. 아, 슬램덩크 중국어 이름이 저거예요. 세현님, CC에 고맙습니다. 난 세상 상상도 못했는데 전 슬램덩크를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난 프리스타일 게임만 했어요. 슬램덩크는 안 보고 프리스타일 게임만 연락했네. 자, 그치. 대화의 달인 혹은 언변의 달인 좋습니다. 언변의 고수, 말하기 고수, 썰 고수 좋습니다. 달변가 나쁘지 않고요. 화술의 달인. 와, 이렇게 한글 표현이 많구나. 진짜 똑똑하다, 여러분. 짱이다. 나는 그냥 말하기 고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짱이네요. 자, 슈화 까오쇼 就是 언변의 달인. 되게 잘한다. 썰 고수 좋습니다. 썰 고수. 그리고 아까 배웠던 칭소 정웨이 리차이 까오쇼. 이게 책 이름이에요. 60天 60일 동안 가볍게 되기 재테크 달인 되기. 60일 동안 재테크 달인 되기라는 책 이름이고요. 이게 리차이 까오쇼예요. 저就是 리차이 까오쇼. 리차이 까오쇼.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그냥 웃기길래 가져왔어요. 리차이 까오쇼를 검색했더니 나오길래 가지고 왔어요. 리차이 까오쇼.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뭘 검색하면 진 걸륜인지 짝 걸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꾸만 걸려들어요. 짝 걸륜인지 진짜 걸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것만 번역할게요. 윌러투안종 밍싱 리차이 까오쇼. 요까지만. 윌러투안종 윌러투안 연예인 윌러투안종 밍싱 리차이 까오쇼.
이 짭걸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뭐만 검색하면 자꾸만 짭걸륜인 아니 이건 진짜 같기도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번역만 좀 해보겠습니다. 윌러 团中明星理财高手. 어 그리고 특히 이 사진은 우리 하이메팅님 좋아하거든. 특히 이 눈, 이 백천강 씨 같은 이 눈, 이 눈을 우리 하이메팅님이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버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연예인 중 민싱 그쵸 스타 재테크의 다리 잘하나봐 잘하나봐. 약간 백천강 씨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 재테크 고수가 주걸린으로 뽑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가 안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저 사진은 진걸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헷갈려. 하매님이 잘해. 진짠지 가짠지. 하매님 감사합니다. 하매님이 이게 진이 여부를 잘 알더라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타스가 민싱리 잘 가오쇼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 마지막 단어. 기분 좋게 보겠습니다. 두 개나 남았네. 징커. 했던 것 같은데 징커는 한턱 내다라는 동사고요. 밑에 거는 허죄 같이 그냥 볼게요. 징커 쏘다 한턱 내다 라는 뜻이고요. 8번 단어는 허죄. 허는 마시는 허고요. 죄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봤던 취권의 그 취자예요. 허죄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허죄. 첫 번째로 있는 징커는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얘는 그 두 글자가 세트인 거거든요. 징커는 쏘다. 뭐야. 징커. 한턱 쏘다라는 뜻이고요. 짜증나. 한턱 쏘다라는 뜻이고요. 중국도 이런 재미없는 짤방들이 돌아다녀요. 어떤 게 있냐면, 쪼쪼쪼, 취츠반, 워 징커. 자, 첫 번째 곡부터 번역해봅니다. 쪼, 자, 가자. 취츠반, 워 징커. 여자가 이 금발머리 여자가 얘기합니다. 타쇼셔머 용 한위 翻译一下 한국어로 바꿔보세요. 저취吃饭我请客 그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라고 여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는 기분이 열나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단을 불러요. 중국은 보통 계산할 때 카운터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단 부르거든요. 말단이 계산이요 라는 뜻이에요. 계산이요 돈을 내다 계산해주세요 말단 이라고 불렀어요 여자가. 그러더니 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식 개그예요. 워칭커 니 말단. 자 이게 어떻게 번역합니까? 우리 옛날식 유머 같지도 않은 유머. 웨이키님 화났나보다 미안해. 워칭커 니 말단. 자 요거 쉽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 아빠가 했던 것처럼 내가 쏠게 돈은 니가 내. 그냥 저거 좁혀야 정신 차리지. 여잔데? 그래도 여 스카이님 요새 너무 심해요. 죽이려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스카이님 요새 좀 자제하세요. 내가 쏠게 니가 돈 내. 이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 못생겨서 안 된다 이년아. 총 쏘고 싶다. 내가 총 쏠게. 내가 총 쏠게. 네가 돈 내. 아니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되게 재밌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 초등학생들이 없나? 초딩들은 빵 터질걸? 초딩들 되게 좋아할 텐데 지금 웃는 사람도 초딩. 지금 웃으면 초딩인 거. 그리고 가오. 그냥 이거 뭐 젠장 제길슨 18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10 정도로. 미인이시네요 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씹 해버렸네. 때 묻지 맨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하매님 웃었어. 하매님 초딩. 하매님 초딩. 자 그리고 징커 보셨고요. 마지막 거 마셔서 취하다 술 먹고 취하다 다시 써보세요. 허죄 술 먹고 취하다 허죄 써보세요. 허죄. 아, 어려졌어. 예 이게 허죄. 저서 술 먹고 취한 게 허죄인데요. 요런 장면 기억하시면 돼요. 허죄. 네, 허죄了. 술 먹고 취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인이 몹쓸 짓을 하거든요. 이게 바이두에서 찾은 건데 분명히 바이두에 찾았는데 소주 가만 보면 참이슬이네. 분명히 바이두에서 따온 거거든요. 저는 사진은 저작권 이슈 같은 것 때문에 꼭 바이두에서 찾는데요.
이게 아까 딸 때는 몰랐는데 지금 클로즈업 해보니까 우리나라 짤인가 봐요. 이게 분명히 봐야 돼서 봤는데. 그리고 뒤에 겁나 웃긴 거 있어가지고 허죄, 요거까지 그냥 허죄 마셔서 취하는 거고요. 다음 장면은 허쥐 하면 안 되는 이유. 허쥐 하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2004년도에 봤던 사진이야. 이것도 봤나, 그러면? 이것도 봤나? 이거 뭐지? 술 먹고 개 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사진인데, 여기서는 뿌여 허쥐라는 사진인데요.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술 먹고 잠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 이거 봤어요? 아 진짜 나 이거 혼자 이거 보다 혼자 웃다 죽을 뻔했는데. 그 이거 재밌어. 저거 제 사진인데요. 이거 재밌어 이거. 발 끝까지 보여줄게요.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 여기까지 별로 안 웃긴데 뒤에 되게 웃겨. 이건 좀 웃기지 않아? 아니 다시 봐도 웃기네. 술 먹고 먼저 잠들면 이렇게 됩니다. 술 먹고 먼저 잠들면 뭐가 웃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겨? 이거 안 웃겨? 나만 웃긴 거야? 야, 이거 웃기잖아. 아, 웃긴데. 아, 웃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여기 친구 되게 진지해. 여기 친구 되게 진지하잖아. 술 먹고 개 되면 안 되는 이유. 허쥐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것도 좀 웃긴데. 요게 마지막 자리인데, 요게 제일 웃긴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아닌 것 같고요. 외국 나라인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웃기지, 이거. 난 이게 제일 웃겨. 유모차. 이거. 터지 웃음. 아, 나는 진짜 웃겼는데. 이것도 바이두에 찾았어요. 러시아 거예요? 몰라. 바이두에 있던데? 개그코드가 이쪽이군. 바이두에서 그냥 찾다가 너무 빵 터져서 갖고 왔는데. 허재가 취하는 거고요.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도 쓸 수 있어. 오늘 나는 취하고 싶어. 오늘 나 취하고 싶어. 얼굴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我不知道是哪国人. 反正是在百度就那个查到的. 나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원래 못생겼어요. 오늘 더 못생긴 거. 我要喝醉也好今天我오늘今天我喝醉了. 스카이님이 쓴 거는 오늘 나는 취했다 라는 뜻이고요. 오늘 나는 취하고 싶어라 라고 쓰려면 무엇무엇 하고 싶다 써보세요. 무엇무엇 해야겠다 말고 我今天想喝醉对我今天想喝醉今天我想喝醉也好今天我想喝醉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삼겹살 땡긴다 배웠을 때 땡긴다를 써가지고 아 술 땡긴다 써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한 사람 있을까? 지난 시간에 삼겹살이 땡긴다가 방송 제목이었는데 술이 땡긴다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我相信你们我今天잔 아니야 술이 땡긴다고. 잔도 동사예요. 땡긴다란 동사. 일수불태님 오류가 있어요. 스카이님이 맞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오늘 술 땡긴다 맞게 썼어요. 我잔酒 나 술 땡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今天我想喝醉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 스카이님은 아까 맞았는데 지금 틀렸어요. 일수불태 형 틀린 거 보고 따라 틀렸어요. 잔쥐어. 네. 자 션디아오님은요 잔쥐어. 술을 추천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잔 땡기다 라고 쓰셔야 돼요. 今天我잔쥐어. 시에다하오. 이렇게 맨 처음 쓰는 사람이 틀리면 연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 처음 쓰는 사람들은 좀 집중해서 써주세요. 중국 사람? 아니 한국 사람. 我今天想喝酒 이것도 맞고요. 我잔酒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对写得好 잔 어렵지 않죠? 잔酒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짤방이 있었어요. 짤방이 아니라 중국의 실제 이런 노래가 있었어. 이거 번역해 볼까요? 노래 제목인데요. 노래 제목을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今夜我想喝醉. 자, 되게 오래된 뮤직비디오 같아요. 今夜我想喝醉. 자, 요거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나는 취하고 싶어라. 그렇죠. 今天我. 자, 유리님도 틀렸어요. 잔도 동사, 허도 동사. 하나 빼세요. 오늘 밤 취할래. 좋습니다. 오늘 밤 취하고 싶어라. 가 되겠습니다.
천장지구 아니요? 모르겠네요. 병강새님 말씀 좀 길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엔 취하고 싶어 라는 노래가 되겠네요. 하든? 좋습니다. 제이드 하우크 온 채팅방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간혹간혹 병강새님 빠른 수용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다보면 주인공도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단어 8개, 꼴랑 8개 배워봤고요.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고 쓰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빨리 재테크, 재테크 빨리 재테크 빨리 써보세요. 재테크, 재테크. 자, 누가 빨리 제일 처음 올라오는 거 보겠습니다. 재테크, 그렇죠. 리차이, 리차 경복이님 틀렸어요. 혼자 오타 리차이 셰더하우. 다음 단어. 단어 처음 보는 거 같지? 내가 뭔지 되게 궁금하지. 리차이. 다음 거는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써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이런 거 아까 아프리카 관계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 와중에 까오쇼 찍어가지고 쓴 사람이 있어요. 찍지 말고. 징크! 그쵸. 와, 징크! 내가 쏜다. 자, 박선생님은 뭐 때문에 까오쇼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징크! 그쵸. 잘하고 딱 계시네요. 와, 징크! 니 말단! 내가 쓸게, 니가 결제해. 좋아요, 와, 징크! 니 말단! 좋습니다. 대호! 미리 선빵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 거야, 멍충아. 대호, 멍충아,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고수는 발음도 똑같네요, 까오쇼. 좋습니다. 지신, 욕 먹고 싶냐? 빵빵탕, 리자. 곰플레이어 짱님 고맙습니다. 빵빵탕, 리자의 차클리, 와, 징크! 省钱! 시장 前高手什么的喝醉 이렇게 8개 배워보셨고요. 그때그때 외우세요.